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시간인데요.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 어떤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선정이 됐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함께입니다. 일단은 오늘 YTN이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네요. 다음 삼보모터스도 역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을 뿜고 있고요. 반면에 한미약품은 악재가 있습니다. 포지오티닙이 미국 FDA에서 효능이 의문스럽다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소식에 15% 급락 중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오늘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차장님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한미약품은 제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선은 장 초반부터 급락세가 좀 시작이 됐었고 네. 이 오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 약간의 좀 낙폭을 줄이면은 이런 이슈 부분에 있어서 과매도라는 네.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추가적인 매수 부분을 추가 매수라기보다도 어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낙폭은 좀 좁혀지진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포지오트닙에 대한 이건 낙폭이 좀 과하다는 것보다도 네. 지금 약간 시기가 지금 9월 20일부터 23일에 자문위원회가 FDA 열리면서 신속 승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그 전에 좀 모아졌었거든요. 그 시기가 좀 안타깝게 좀 바로 그 전에 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신속 승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려감이 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물론 30만 원 이하까지는 아니지만 좀 하향 조정한 레포트 동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어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하지 않나. 시초가가 굉장히 좀 그 네.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이 한미약품만한 어떤 실적주는 별로 없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업이익 뭐 증가나 또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 업종도 뭐 올해 굉장히 좀 힘들었던 한 해고 작년도 힘들었는데 네. 그 안에서 슬리마를 했을 때도 이제 실적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미약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이유가 우선 내수 쪽도 그렇지만은 뭐 이제 중국 쪽을 위한 북경 한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그 어떤 그 코로나 기침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펀더멘탈 상은 저는 뭐 이상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이 좀 매도가 과매도가 저는 오늘 오후장에 좀 주가가 좀 그 낙폭을 회복됐으면은 한번 신규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까 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말고 내일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밑꼬리를 달고는 있진 않습니다. 뭐 23만 7천 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월에 저점이었던 그 수준까지 그냥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우선 가격도 중요하지 말씀드렸듯이 내일 시초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3만 6,500원인데 저는 우선 23만 5천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3만 5천 원에 내일 시작했을 때 주가가 또 과하게 밀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 정도 오늘 종가에서 소폭 상승하거나 뭐 보합을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23만 5천 원 선 그리고 23만 6,500원 이 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한 기회다라는 것보다도 소량으로 담아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 시초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미약품 첫 번째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 수급 두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여기에 기관 매수도 함께 붙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제 오늘 강한 순매수를 보이면서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체크해봤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장님, 네오위즈 한번 좀 네오위즈 봐야 되는데, 그 신작이죠. PL코어 이제 내년 1분기에 출시가 되는데, 네. 이게 그 독일 쾰른에서 있었던 이 게임스컴에 대해서 3관왕을 했다는 얘기 때문에, 근데 이게 8월 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증권사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 뒤늦게, 부분이 네. 뒤늦게 좋게 좀 평가를 내려주고 있고, 이거에 대한 추정치를 높게 지금 잡으면서 오늘 좀 단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시장 대비해서 주가는 그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우선 제가 왜 그 네오위즈를 선택을 했냐면은, 우선 그 뒤늦게라고 하더라도 실적 추정치와 또 이제 그 피해 거짓에 대한 판매 부분이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좀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 이 내년에 1분기 출시인데 그 판매를 한 100만 장 정도로 그전엔 좀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지금 이제 그 게임스컴에 대한 3관왕 출시인데, 3관왕 출시도 이 부분별 본다고 한다면 어드벤처 그리고 롤 여러 가지 부분 쪽으로의 3관왕인데, 이거에 대한 그 과거에 이쪽에서의 수상했던 기업들이 그전에 수상 전에 추정치 대비해서 두 배 이상의 뭐 판매고를 많이 올렸던 게 약간 확률이 좀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도 100만 장에서 지금은 200만 장까지도 지금 두 배 가까이 지금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져가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네오위즈도 이 피해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년에 매출액이 2,600억 정도가 달성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네오위즈가 전체적으로 3,000억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피해 거짓의 판매 부분을 두 배 가까이 올리면서 내년에는 매출액을 4,000억 이상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증권사도 네오위즈의 그 목표 주가를 39,000원, 지금 37,000대가 왔는데, 39,000원과 40,000원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금 50,000원대까지도 이상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리는 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지금 시장이 좀 그래서 그런지 어떤 펀더멘탈을 추정을 높게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진짜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못 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 네오위즈는 다른 게임과 달리게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좀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주가 좀 앞서서 좀 선반영 됐긴 했지만, 저는 어떤 펀더멘탈 뷰는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오늘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네오위즈 그러면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볼까요? 최근에 어쨌든 네오위즈가 뭐 약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은 주가를 저도 봤을 때도 지금 지난주가 조정받다가 지금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반등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 기존에 뭐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그대로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7,2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37,000원 초반대는 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41,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4,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두 번째 수급 두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새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사류주들이 다시 가고 있습니다. 오늘 1.54%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오늘 조선주들이 2.75%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주들은 오늘 좋지가 않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80만 원이 깨졌고,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4% 가까이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 테마 새끼. 테마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조선업종. 그리고 네, 이제 조선이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율의 상승에 뭐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이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반도체는 사이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태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 자동차 대비해서는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 부분이 그대로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환율이 상승했을 때 조달 비용이 좀 많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자동차 대비해서는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가 좀 미미하게 좀 발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주가도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조선 업체 전체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이제 7월 달만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주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네. 이 뷰는 굉장히 좀 밝다. 하지만 이 조선주들은 수주한 이후에 이 실적으로 잡히는 게 최소 이제 1년 반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기업들의 주가로 실적의 흑자 전환하면서 펀드멘탈 상으로 가는 부분에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 좀 의견도 있었는데 뭐 하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에 저는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그 전에 뭐 지난달 뭐 초까지 반영됐었던 태조 네. 이방원에 대한 효과에 의한 차익의 물량도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어떤 종목 볼까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으로. 우선 뭐 이번 주에 어떤 보호예수나 이런 부분이 해지가 되면서 우리 네. 사주조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거래량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이제 큰 어떤 이런 그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적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도 이 건조에 대한 이 성과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익 마진이 많이 나는 성과 쪽으로 사업 비중을 포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중공업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뷰가 좀 좋아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던 후판 같은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원자재가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에 대한 비용 부분도 하반기 때는 안정화되면서 흑자 전환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현대중공업을 이 조선업종 안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제시해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12만 1000원인데 현재 가격도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14만 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공업 관련, 조선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추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